Times. 네,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엔 펄페그 요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겨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페그가 금장이었죠. 페그가 금장, 나머지 하드웨어도 전부 다 금장. 예. 그리고 저기 케이스도 하드 케이스도 금장. 예. 오늘은 이제 화이트 펄 페그의 금장 하드웨어의 은장 케이스 이렇게. 얘는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한 건 금금금. 얘는 금은펄. 어, 금은펄. 오, 그 얘가 또 다채롭네요. 아, 그렇죠. 금금금이냐 금은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하고의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거 말고 나머지 뭐 목재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픽업도 사실 다 똑같군요. 네네네. 그냥 사운드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뭐 나눠도 어차피 사운드의 차이는 크게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어느 게 더 좋은가, 금금금이 좋은가, 금은펄이 좋은가 네. 네. 그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금장 저기 이거 두 개 중에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보면은 금금금이 좋으세요? 금은펄이 좋으세요? 아, 이거 참 약간 고민되지 않으세요? 아, 지금까지는 금금금. 지금까지 금금금.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 펄이 이쁘긴 이쁜데 이렇게 비교되니까 또 약간 아 이게 저도 약간 좀 이게 뭐랄까 요게 하나의 특색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저게 더 일관성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예, 49.5 대 50.5로 네, 이쪽이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자 며칠 전에 아이고 오늘이 정월 대보름, 어저께가 정월 대보름이었군요. 예. 뭐 요새 부럼 같은 거 하세요? 부럼요? 예. 아니요. 안 하죠. 근데 대보름인지도 몰랐네. 그 대보름인데 부럼을 누가 갖다 주셨어요? 어 근데 어이 오랜만에 이거 해보자 갖고 아침에 뭘로 하셨어요? 뭐 호도랑 네. 땅콩이랑 이렇게 있는데 호도를 어떻게 해요? 호도는 못 하니까 네. 그냥 관상용으로 놓고 땅콩을 씹었는데 네.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아, 맛있었구나. 부럼을 다 먹었어 내가. 그렇군요. 아, 다 드셨군요. 부럼을 다 먹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이 부럼 참 옛날에 그 부럼 그 잣 같은 걸로도 많이 하잖아요. 어, 근데 요새 그 껍데기 있는 잣. 네. 잣도 빡세고 밤도 많이 했고. 아, 밤도 빡셉니다. 밤은 또 애쉬야? 찔겨? 어, 그죠. 찔겨, 맞아. 찔겨, 찔겨. 절단이 안 돼. 이 어떻게 대충 들어는 가는데 절단이 안 나. 절단이 안 돼. 호두는 이가 나가고. 호두는 이가 나가. 그렇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호두는 큰일 나요. 네. 그래서 그 만만한 게 땅콩인데. 어, 그렇죠. 부럼 말고 또 그 정월 대보름에 하던 게 오곡밥. 예, 네, 오곡밥 귀발 기술. 귀발 기술. 네, 귀발 기술도 진짜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건데. 어, 다 했네 그거. 네, 쥐불놀이. 예. 네. 예. 쥐불놀이 많이 했었죠. 쥐불놀이 저희 동네는 아직도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 왜 그 평야 그, 평야 네, 벌판에 벌판에 다 이제 그 다 비어내고 네. 아무것도 없는 뭐 탈 것도 없는 네, 평야에서 하잖아요. 네. 거기서 쥐불놀이 하는데 쥐불놀이가 이제 그 뭐랄까 진짜 그 아기들이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비주얼이잖아요. 아, 기가 막히게 진짜 정말 네. 개 풀어놓은 것처럼 해야 되나.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쥐불놀이를 했었던. 그래도 어떻게 다 했네. 나 오곡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게요. 부럼도, 저는 부럼도 다 먹고. 저도 다 했는데 귀발 기술만 안 한 세대. 아. 귀발 기술 뭐 아기한테 술 주진 않으니까. 아. 그날 술 먹으면 귀발 기술이지 뭐. 그렇죠. 그냥 그날 드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먹었어. 아. 귀 좀 밝으세요, 선생님. 어, 잘 안 들려. 아, 귀발 기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귀가 잘 안 들리면 어떡해. 자, 그렇습니다. 정월 대보름. 네. 뭐 입춘도 지나고 벌써 대보름도 지나고. 영하 15도야. 와. 근데 왜 이러는 거야 날씨는. 얼어 죽을 것 같아. 이게 마지막 추위길 바라면서 네. 자 오늘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들고 계신 건 55802. 네, 옆에 있는 건 760. 네. 네, 스펙은 669만 원으로 지난 시간과 가격 동일하고요. 전장 98.5cm 동일하고 그리고 무게가 들고 계신 802가 3.51kg, 옆에 있는 760이 3.66kg. 두께는 43플러스 1mm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뒷둘레가 조금 달라요. 시프레 뒷둘레가 77, 78. 어, 얘가 더 두껍네. 얘가 좀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로즈우드 색깔도 얘가 좀 더 뻘게요. 예, 얘는 까맣고요. 약간. 네, 그래서 그런 질감 차이도 살짝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뭐 버드아이다 보니까 이 헤드가 나오는 이 디자인들도 조금 달라요. 조금씩 달라 보이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 RR이 조금 되게 굵게 떨어진 느낌이고 예, 얘는 RR이 좀 촘촘하게 잘해요. 떨어진 느낌이고 그래서 같은 버드아이라도 이 새의 종류가 좀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바디는 투피스 엘더, 셀렉트 엘더고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5A 그레이드의 버드아이 메이플 사용이 되어 있고, 버드아이는 정말 질이 좋아 보이죠. 진짜 좋아요. 네. 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빈티지 스타일의 골드 튜너에다가 화이트 펄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은 펄. 자, 그리고 본넛에 42mm고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3A 그레이드의 로즈우드.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우 톨프렛. 그리고 핸드마운드 펫 60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죠. 네, 미들 리버스 마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마스터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에 다이아몬드 화이트 펄 색상, 그리고 하드 케이스 은장, 은장의 논바닥 에디션. 네. 야, 이거 좋다. 코드를 쳐볼까? 어우 참. 4단이죠? 여기서 기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예. 이거를 바꿀 게 아니고 젤을 한번 갖고 와보죠. 그럴까요? 네, 금, 그래서 금, 금. 금과 금은펄의 차이가 있는가? 서스틴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얘가 살짝 사운드가 조금 더 매콤한 느낌이 예.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710인데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로 같은 거 코드도 예. 쳐보고 예. 뭐 이 정도네. 몰라 몰라.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 다시 반납하고 이번에는 금은펄 2호기. 네, 금은펄 2호기. 네. 네. 모르겠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네. 똑같네요. 네. 코드. 진짜 똑같아. 네. 그러면 이걸로 계속 치죠 뭐. 좋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샬 클린턴. 아유. 좋다. 좋다. 좋아요. 좋아. 듀얼리스트. 좋네.
레드락. 마샬 게인에서 한번 또 바꿔보겠습니다. 마샬 게인. 이야. 좋다 좋아. 야, 이건 뭐 좋겠죠. 핸들 놓고. 심하게 좋네요. 아 좋다. 아 어떡하지? 좋습니다. 700만 원? 769만 원? 670만 원이군요. 선생님이 사운드를 36을 주셨다는 건 그만큼 네. 지금 감동적이라는 얘기죠. 자 반주부터 쳐들어보겠습니다. 감동이 있는 75주년 애니버서리 스트라토캐스터 760802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요새 그거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인데 이렇게 꿀 넣어서 주는 거? 아 벌꿀 아이스크림 벌, 뭐 그런 거? 예, 벌꿀 아이스크림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달고 더 달습니다. 아 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저 펄 요게 이제 뭐 보다 보니까 또 예쁘네요. 예뻐요. 그래서 뭐 저는 최근에 히트했던 노래 중에 카운팅 스타라는 노래 아세요 선생님? Counting star, 밤하늘의 펄. 어 있습니다. 쇼미더원이죠. 네, 저는
커스텀샵 대가리의 펄. 얼 좋네요. 커스텀샵 네. 대가리의 펄. 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커스텀샵 대가리의 펄. 베르덴뉴 루이비통. 네. 당신의 루이비통보다 이게 낫습니다. 베르덴뉴 네. 루이비통.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 스카드 또 들어볼게요. 참 부담이 없어요. 이 커스텀샵들은 한 줄평 막 줘도 되니까. 진짜 막 주잖아 근데.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달라질 게 없죠? 없죠. 똑같습니다. 사운드가 똑같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뭐 금이냐 펄이냐 이게 네. 뭐 그렇게 뭐 큰 차이겠어요? 네, 다 이뻐요. 네, 다 이뻐요. 금은 이게, 펄이냐 금금금이나 네. 뭐 다 뭐, 좋습니다. 네. 이게 뭐 서스틴 짧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네, 그대로입니다. 네, 선생님은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16? 디자인 17, 17. 총점 82 동일하고요. 네. 저도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 동일합니다. 아하. 평균 점수는 81.5. 자,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서 아, 즐겁네요 이거. 네, 금금금 두 개와 아, 금은펄 두 개 그리고 케이스도 이제 금장 은장이 나뉘는 그렇죠. 정말 미세한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네, 오늘 다이아몬드 화이트 펄 네, 시리즈들 와. 쭉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펜더 커스텀샵으로 갈 거예요. 다음 와. 시간에 육사 스타트캐스터 저니맨 렐릭입니다.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핑. 아, 또 나왔네요. 네,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핑. 670만원짜리 가격 거의 동일해요. 오늘 네. 기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니까 3천만원이 넘네요. 넘죠. 네. 764 4천만원 정도 같아요. 네네네. 거의 4천 가까이 되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오텔레고요. 저니 멜릴릭의 슈퍼 페이디드 노케스터 블론드. 이렇게 여러분들 또 좋아하실 만한 모델을 준비해놨습니다. 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